자, 드디어 진도 막바지네요, 그죠? 자, 학교에서는 어디 하고 있어요, 얘들아? 지금? 19강? 아, 19강? 딱 다음 주까지 하고 끝내시려나 보네. 오케이. 자, 45번부터는 이제 프랙티스 문제니까 문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 기억에 맞다면 45번 지문 이거 편집하는 데만 1시간 걸렸나? 여기가 문법이 좀 많아. 그래서 잘 보세요. 자, music is a very small word. 음악은 엄청 조그만 단어래요. To encompass something. 무언가를 encompass는 얘들아, 너네 혹시 내가 어제 콤파스라고 했다가 얘들이 에? 못 알아들었는데 혹시 콤파스 뭔지 알아요? 니네 컴패스라고 부른다며. 그 이렇게 돌려갖고 원 그리는 거 있잖아. 초딩 때 해봤지 다. 그거 콤패스라고 부른다며 요즘. 아니야, 콤파스라 해 너네도? 기억이 안 나? 내가 고3에 수업을 하는데 인컴패스 가르치면서 내가 그 콤파스를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컴패스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쓱 둘러싸듯이 이렇게 아우르는 거거든. 그래서 한국말로 딱 명확하게 명칭하면 아우르다라는 뜻이 돼요. 무언가를 아우르기에는 너무 협소한 단어다라는 말 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좀 뮤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체적인 범주를 포함하기에는 너무 협소, 좀 네로우하다라고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좀 서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to encompass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word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된 거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that takes as many forms as there are cultural or subcultural identities.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that을 수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이고 조금 하부 문화적인 정체성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만큼 많은 형태를 취하는 무언가를 담기에는 되게 협소하다. 그러면 이 something that 자체를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겁니다. To encompass what takes as many forms as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장에서 전반적인 핵심을 어느 정도 필자는 제시를 했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는 음악이란 단어는 너무 좁은 표현이다. 그래서 and like all small words, 다른 작은 단어들이랑 마찬가지, it brings a danger with it. 여기에는 위험이 내포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감으로 계속 이어서 내려가죠. 자, 그럼 뭐라고 뭔 위험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겠죠. When we speak of music, 우리가 음악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말이죠. We are easily led to believe that. 자, 얘들 저기 have, make, let 요런 애들 나왔을 때는 이제 투부정사 쓴다고 돼 있잖아. 자, 이거 lead 같은 경우도 lead 목적어 한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쓰듯이, 지금 이거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레드를 렛으로 내가 잘못 오인했나 봐.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냥 어쨌든 기본적으로 투부 정사가 뒤에 온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이 목적어가 같이 연달아서 나왔다. 요것만 보시면 되고, believe는 타동사니까 that은 접속사 역할하는 명사절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lieve that there's something that corresponds to that word. 저 단어에 correspond는 따라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correspondent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 너네? correspondent? 너네 특파원이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뭐 뉴욕 특파원 나와주세요 했을 때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거에 맞춰서 상응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correspondent 거기에 맞춰서 응답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로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관계되면서 what으로 치환해 볼수 있겠죠. 자,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건 중복되니까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너네 지금 함수 배웠지? 함수 다 배웠죠. 함수의 1대1 함수가 뭡니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하나씩만 짝 짓는 게 이게 1대1 함수죠.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이 함수에 말하는 1대1 함수의 대응 방식과 비슷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협소하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something out there, so to speak. So to speak는 말하자면, 하나 뭐몇개 얘기를 해보자면요. 무언가가 반드시 저긴가 있어야 된다. So just waiting for us to give it a name.
그렇게 해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언가에다가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라고 무조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잘 봐. 이렇게 마우스가 있으면 우린 이걸 마우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잖아. 그럼 음악이 왜 협소하다고 한 걸까? 음악은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많은 범주에서 존재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는 그 이면의 무언가도 음악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하나를 1대1 대응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려고 하는 이 습성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려고 쓴 글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짝대기로 어차피 이거는 지금 부연 설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로운 하나의 절이 오기 시작한다라고 인식을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유나 여기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동사를 그냥 생략한 거야. 그리고 여기다 이제 콤마로 분절시켜서 요거는 분사구문 처리한 거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볼게요. 자, but 하지만 when we speak of music, 여봐 이제 여기서 구체화하겠지? 우리가 근데 음악을 얘기할 때는 we are really talking about a multiplicity of activities and experiences. 활동과 경험의 이 multiplicity라는 말을 구태여 꺼내온 거는 그만큼 너네 멀티라고 하잖아. 멀티라는 건 뭐냐면 너네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게 various랑 좀 다른 건 뭐냐면 various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좀 이런 느낌인데 멀티는 한 번에 다측면적인 특성을 동시에 띨수 있다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멀티플리시티가 갖는 의미를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층적인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한 번에, 그러니까 이 멀티플리시티가 지니는 의미는 뭐냐면 한 번에 여러 특성을 지닐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필자가 구태여 멀티플리시티라는 자주 쓰지 않는 단어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뉘앙스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 자, 5번 문장이 조금 문법적으로 빡세. 5번 문장은 여러분들이 문법을 제대로 체화하지 않고 읽으면 조금 독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It is only the fact that. 자, the fact하고 that 나오는 건뭐 우리 통상적으로 다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건 접속사 that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가주어 진주어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절 이하라는 것만 유일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We call them all music that makes it seem obvious that they belong together. 자, 여기가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 자, call 같은 경우는 잘 봐. call은 부르다잖아.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music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them all을 목적어 자체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저것들 전부를 싸잡아서 음악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that, 자, 건영아, 이 that은 뭘것 같아? 주격 관계되면서, 그죠? 그러면 선행사가 누구냐면 앞에 있는 이 뮤직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말 자체가 한꺼번에 다 통틀어서 아울러서 얘기하는 이 음악이라는 놈이 makes, 만든다. 그것을 seem, 보이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have, make, let 나오면 지금 동사원형 나오는 거다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연달아 이것을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요게 거기에 대한 보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번에 한번 윤아한테 물어볼게. 윤아, 그럼 이 대신 또 뭘까? 이 대신 뭘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 감옥적어고요. 요게 집목적어. 즉 접속사 대시됩니다. 저는요, 만약에 이거 시험 문제 내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게 원래 애초에 리딩파에서 문법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첫째, 내용이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어렵게 물어보거나. 그래서 내가 아까 일부러 하나하나 다층적으로 세세하게 얘기해 준 거고. 두 번째는 이 문장 건드는 거야. 이 문장을 뭐 영작을 시키든 아니면 뭐 틀린 걸 고치라고 하든. 근데 저라면 이거 가지고 한글 던진 다음에 배열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배열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큼은 서술형 대비를 꼭 하셔야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유일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음악이라고 쟤네를 다 싸잡아서 음악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뭐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만드냐면 얘네는 사실 다 같이 함께 묶여있다라는 사실을 자명하게 만들 뿐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야?
얘네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음악은 다양한 범주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악은 다양한 음악적 측면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문법상으로도 조금 어렵게 서술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서술형으로 제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리딩 파워에서는 여기에 잇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물었기 때문에 문장 구조적 측면을 아마 저는 제 생각에 운정고 선생님께서 분명히 해설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이거 해설을 하셨나요? 응? 이거? 응. 여거? 이게 진 목적어라고? 이때 강조로 설명하셨다고? 뭐라고? 이때 강조로? 이게 왜? 잘 봐. 이때 강조는 이따가도 또 나오겠지만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거, 그거를 부각시킬 때요 사이에다 넣는다는 뭐 니네 중딩 때다 알았겠지만 요거 자체가 관계절로 인식하셔도 되거든요. 제말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도 주격이라고 봤잖아요. 그럼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설명 그럼 하나 좀만 더 내포하면 포함을 시키면 그러니까 요거를 이때 강조에 강조 구문의 대수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을 그럼 시켜드릴게요. 왜냐면 그러면 한글로 저거 던진 다음에 내가 봤을 땐 배열 시킬 가능성이 좀 높거든. 그럼 중간고사의 포맷을 빌려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분명히 원어를 몇개싹 던지고 추가하라고 하실 것 같아. 그리고 지문에서 단어를 몇 개는 찾아하고 그 찾아서 쓰고 그 다음에 일부 원어는 변형해야 할 수도 있음.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영작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이거 이때 강조로 보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로 이해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됐나요 그러면?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6번 There are cultures. 문화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화권들이 이거는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죠. Which don't have a word for music. 음악이라는 단어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문화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That English does 하면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영어권 애들이 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음악을 일컫지 않는 문화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권도 있으니까 뭔가 조금 니네가 생각하는 그 뮤직 자체는 서구권에 국한된 상당히 협소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so that은 뭐뭐 하도록이라는 접속사인 거 다들 아시죠? 그렇게 해서 music isn't distinguished from what we would call dance or theater. 얘들아, theater는 극장이란 뜻이 아니라 원래 연극이란 뜻이야. 연극. 그래서 너네 theater가 어디서도 쓰이냐면 그 군사학 있지. 군대. 군대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theater가 그래서 모의 훈련 같은 것도 돼. 왜냐면 우리가 진짜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의 가장에서 훈련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보통 theater라고도 얘기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들아, 춤이랑 연극은 어떻게 생각해? 권영아, 춤이랑 연극은 음악이야? 아니지. 나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가 서구권에서 얘기하는 음악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물든 거야. 근데 춤이랑 연극 같은 것 자체를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아프리카 뭐 부족이라든가 아시아의 저기 소수민족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음악이란 게 얼마나 지나치게 협소한지, 그리고 서구 문화 중심적인 이 음악의 해석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비판하고자 쓴 글인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what we would call, 자, 이 what 같은 경우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즉 명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call 같은 경우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얘는 왜? 얘는 그냥 목적 부어잖아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둘다 해먹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춤이랑 아니면 연극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쉽게 음악은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띠고도 음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자, there are cultures 이런 식으로 cultures 같은 것들을 명사로 쓰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관계대명사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변형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만약에 문법을 건드신다고 하신다면 지문을 어느 정도 변형해서 엇박고치기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그냥 무지성을 외운 친구들은 내가 여기다 인위치 해버리면 위치인데 지문에서 원래 위치였는데 인위치로 했네. 아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하고 덤벙거리는데 나 털어버리는 거지. 자 그거 실제로 중간고사 때 나온 적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얘들. 이런 식으로 완전한 절의 구성을 만들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너네를 털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유나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뒤를 꼭 읽어야 돼. 그래서 무조건 암기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면 큰일 나요.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자 그래서 45번 지문은요. 내용도 좋은데요. 문법성도 굉장히 혼선을 줘서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이 많은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5번 지문은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지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45번 지문은 무조건 출제될 것 같고요. 근데 반대급부로 46은 무조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46번 한번 볼게요. Once I interviewed a law student, 내가 한번 로스쿨 학생을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걔가 was interested in working only where he could use his proficiency in the Mandarin dialect of the Chinese language. 자, Mandarin Chinese라고 하면요. 중국 본토형, 중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어를 자기가 잘하니까 그거를 뽐낼 수 있는 데에서만 일하는데 관심이 있는 학생을 한번 면접을 본 적이 있었다. 자,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이거는 뭐 쉬운 문법이니까 언급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it was obvious to both of us. 자, 이는 우리 둘한테 명확했던 게 뭐냐면, 자, 찐주어죠. That the interview would not result in a job offer for him. 얘한테 job offer. 그러니까 일자리 제안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둘다 면접하면서 딱 깨우쳤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야? 우리는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찾는 인재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대목 한 번에 알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그나마 문법 포인트인데 애초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출제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he was so enthusiastic about training in Chinese. 중국어로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his work in Panmunjom, Korea. 한국에서 판문점에서 근무했던 경험. 그러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특히 저기 판문점에서 군 생활을 했었나 봐. 그지? 그거에 막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하니까 that. 그래서 이거 so와 that의 이 거리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온 거예요. 왜냐 앞에 the Korea 같은 명사가 있으니까 관계사로 혼동시키기 딱 좋죠. 그지? 자, 이 that은 so that의 접속사 that이에요. 그리고 혹시 기억납니까? 제가 정규반에서 얘기했었는데 so that 할때 that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했어요. 번역. that은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있어서 원인 부분을 부각시켜서 강조하여 표현하고 싶을 때쓴게 so that 구문이에요. So that resulted in one of the longest interviews I've ever had. 그러니까 인터뷰가 사실 보통은 대부분 우리가 찾는 인재가 아니네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면접을 끝낼 법도 한데 얘가 말을 썰을 너무 재밌게 푸니까 면접을 또 생각보다 되게 오래 봤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You know, bring about 뭐? 그렇지, 잘했어. 자, 4번. He was enthusiastic about telling me about his interests.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 얘기하는데 이제 열정적이고 또 나는 면접관으로서 was enthusiastic to learn more about him. 걔가 말하는 거를 더 알고 싶었다. 여기 learn은 배우다가 아니라 얘들아 뭔가를 알게 될때 쓰는 거야 learn은. 그래서 enthusiastic to learn 하면 배우기에는 엄청 열정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부사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even though the goal of each of us sought, 얘들아 sought는 seek의 과거형이죠. 자, 근데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생략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요거를 지금 콤마로 해서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부연 설명해서 동격으로 처리한 거고요. 그래서 each of us sought.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even though 접속사잖아.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이니까 여기가 이 절의 주어, 이 절의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콤마로 끊겨서 이제 여기서부터 주절이 시작되는 거죠. job offer가 성취되지는 않았어도 this interview stands out. stand out은 무슨 뜻이에요? 혼자만 뚝서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돋보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stand out as one of the most memorable ones I've ever had.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인터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였다라는 거죠. 그건 오로지 뭐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전적인 열정 때문에 딱 기억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 have recommended him to a couple of corporations that had,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죠, had international departments and I still keep him in mind years later.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keep in touch가 아니다. keep in touch면 연락하고 지내는 건데 keep in mind니까 이거는 계속 생각난다는 거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것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교훈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는 회사지만 거기서 자기가 어필을 하니까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쓸데없는 경험은 없으니까 늘 매사에 신중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라라는 교훈 같은 걸 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혹시 보니까 써놓죠. 여길 통해서 교훈을 도출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다?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면 기회, opportunity죠. 근데 opportunity는 뭐 쉬우니까 뭐 chance 같은 것도 쓸수 있겠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를 객관식으로 신선한 내신식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죠. 자, 47번 질문 보겠습니다. 7쪽이네요. 자, effective presentations achieve their objectives. 효과적인 발표는 목적을 이룰 수 있대요. 그리고 usually bring some benefit and learning. 이점과 배울 점을 가져다 준답니다. 뭐에게? All the people involved in them. 그 발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그래서 이 involved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얘다 전치 수식하면 복잡한이란 뜻이 돼. 그러니까 반드시 후치 수식을 해서 관련된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people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콤마하고 이렇게 끊겼네. 자, 그러면은 whether는 명사절이 아니라 얘는 부사절로 쓰인 거예요. whether는 부사절로 쓰이면요. 적어든 이거든 간에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라는 뉘앙스를 강조하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부사절로 씁니다. 그래서 발표를 한 사람이든 관객이든 아니면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지도자든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y will also earn good marks. 마크는 얘들아 표시란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쓰는 마크는 뭐겠어요? 성적입니다. 성적. A, B, C, D, F로 나누는 거. 그래서 평가받으면 좋은 성적 또한 쟁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presentations need to be interesting and useful. 자, 감정유발타 동사는 언급만 해도 되죠. 우리 앞에서 계속 열심히 한 거지. 자, 그러니까 발표가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어야 되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인 현재 분사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발표는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유용해야 된대. To the learning situation, 이 배우는 환경 안에서. 하지만 they can also be enjoyable, even memorable. 심지어 기억에 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야?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기억에 오래 남게 하고 싶다. 이 발표를 재밌고 유용하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다시 보면 You may remember more of the content of your peers' presentations. 번역아, peer가 무슨 뜻? 동사로 쓰면 뭐야? peer 동사로 쓰면 뭘까? peer 동사로 쓰면 이렇게 보는 게 이 peer야. 왜 그래서 또래냐면 니네를 이렇게 봐야 구분할 수 있을 정도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또래라고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피어는 응시하다. 그러니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피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명사 쓰면 또래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친구들의 발표의 내용보다 친구의 발표 내용을 더 기억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뭐보다? The content delivered by the lecturers. 강의를 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보다. 자, 그러면은 delivered는 앞에는 컨텐츠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구죠. 그리고 you may also, 그럼 너넨 또한 뭐를 기억을 더 잘할 수 있냐면 the content of your own presentations more than the content of lectures you have attended. 너네가 참석했던 발표보다는 여기는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너네가 스스로 한 프레젠테이션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뭐냐면 presentation, 즉 발표를 어떻게 하면 나한테 기억에 더 오래 남게 할까? 내가 발표 34번 했다 했잖아, 대학 다니면서. 그거 34개가 다 기억나진 않는데 내가 발표했던 거 거진 다 기억나거든. 그때 내가 무슨 발표를 했으며 내가
발표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게 진짜 다 기억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게 되게 너네가 나중에 그래서 내가 아마 얘기했을런가 모르겠는데 건영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면 발표할 가능성이 많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특히 건영이는 그러니까 발표할 기회가 대학교 가서 주어지면 또 괜히 가가지고 아 경영학과시니까 경영학과가 발표하시면 되겠다 이러지 말고 너가 한번 해봐 알겠지? 제발 경영학과 애들한테 그만 좀 발표하라고 하고 경영학과가 발표를 많이 하는 거지 발표를 잘하는 건 아니야. 경영학과에서도 발표를 하는 놈만 계속해. 그래서 아저 팀은 아 누가 발표하겠네 하면 진짜 제가 일어나서 발표해. 대부분 경영학과 애들 발표 잘안 하려 그래.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하면 좀 어렵고 준비해야 되잖아. 귀찮으니까. 근데 나는 대학 다닐 때 내가 그나마 조금 잘했다라고 나름 좀 자부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남들 안 하고 힘들어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런 것만 골라서 했거든. 왜냐면 내가 수강신청을 진짜 못했어. 너네 그런 거 잘하냐? 나 이번에 싸이 그 흠뻑쇼 있잖아. 쌤이 한 3년 내로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게 싸이 흠뻑쇼 무조건 가는 건데 내가 봤을 때 그거 더 늙으면 못 가. 내 친구 갔다가 3일 몸살로 앓아 누웠대. 연차 썼대. 그래가지고 그거 가는 게 일단 목표인데 그거 그래서 그때 광클 하려고 딱 인터파크 눌렀는데 이미 끝났더라고. 아니 대체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너네 혹시 그런 거 잘해? 너네도 수강신청 하잖아. 유난 잘해? 너 이제 잘할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방학 때나 티켓팅 좀 도와줘. 그래서 내가 3명은 무조건 꼭 콘서트를 더 늙기 전에 가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던 싸이는 늙으면 못 갈까 봐. 더 늙기 전에 가자. 내가 지금 딱만 31세니까 빨리 가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이유. 아이유랑 지금 성시경. 이세 명은 꼭 지금 가고 싶거든? 너네 뭐 가고 싶은 가수 없어? 왠지 너는 왠지 아이돌 갈것 같은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막 얘네들? 맞아? 맞았어? 오케이. 갑자기 자 얻어버렸네. 아니 그 걔네를 좋아하는 거 되게 많더라고. 줄여서 투바투라고 한다며. 걔네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21년도에도 애들 걔네 되게 좋아했어. 건영이는 뭐 없어? 아, 딱히 없어? 자, 아 여기 굳이 하나 더 넣자면 나는 악뮤도 가고 싶긴 하다. 악동 뮤지션. 거기 뭐 게스트가 초호화라며 막 그냥 걸핏하면 아이유 나와서 노래 부르고 막 그런데 자 어쨌든 그래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발표 꼭 해보세요 대학 가면 This may be because of the anxiety levels 난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거 함정 조심해 여기 because of로 장난쳐 놨잖아 왜냐면 요거 교묘하게 of 던져버릴 수도 있겠지 왜냐면 여기 뒤에 지금 과거 분사가 있어서 그래. 이 과거 분사를 동사로 쓱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저걸 because of 이렇게 해놓고 장난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This may be because of the anxiety levels are associated with presentations.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지문을 외운 애들을 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And the amount of preparation and rehearsal time needed.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구죠. 그러니까 얘네 둘다 각각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so for the content to be developed. 자, 이거는 need to 부정사잖아. 뭐뭐 하는데 필요하다 할때 당연히 need는 이제 to 부정사 와야 돼. 자, 근데 얘가 이제 준동사잖아. 앞에 있는 for the content는 뭐야?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난 이거 배열 영작으로도 제격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는 서술형도 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뒤에 develop만 원어로 던지고 이거 아마 변형해서 문장 구성하라고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6번 문장은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거 영작 어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컨텐츠가 내용이 발전이 되어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리고 48번 지문 가겠습니다. 자, 앰뷸런스예요, 앰뷸런스. 자, 삐뽀, 삐뽀. 자, The ambulance has given life to many dying patients with its quick service. 자, 빠른. quick은 이제 rapid랑 swift 잡아놨어. 자, 그래서 빠른 서비스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리는데 엄청난 혁혁한 공을 세워왔다. 그래서 its story goes back to 1792 when 하면 관계부사죠. 자, 앞에 있는 1792를 구현하는 거고 연도니까 in which로 바꿔볼 수도 있죠. 그래서 when Napoleon's personal physician Baron Dominic Jean Larry had the brilliant idea 하고 that 하면 딱 봐도 이거 동격이겠죠? 동격 접속사 되시고요. Wounded soldiers should be taken out of the battlefield on a horse carriage.
마차를 이용해서 부상당한 병사를 빨리 전쟁터 밖으로 끌고 가는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떠올렸대요. 나폴레옹은 엄청 옛날이지? 쉽게 얘기하면 앰뷸런스의 그 역사가 생각보다 꽤 오래됐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겠죠. Before then, 근데 이 아이디어가 있기 전에는 there was no provision. 그래서 provision은 provide의 명사형이에요. provision은 공급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To carry them out and wounded soldiers were usually left to their fate. 그러니까 얘네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provision이 없었으니까. 이건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죽을 운명에 처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그다음에 Dr. Dominic together with the chief surgeon of the French army, Dr. Pierre Francois Percy established the ambulance. 얘들아 이거 니네 콥스라고 읽었지? 이거 콥스가 아니라 웃기게도 코어라고 읽어야 돼요. 프랑스어예요. 자, 콥스가 아니라 코어. 그리고 저거 단수 처리하셔야 돼요. 코어는 단수예요. 단수 명사. 그리고 건영이는 한 2년 후면 보겠네. 아니야, 지금 17살이지. 4년 후에 보겠네. 자, 군대 가면 군단을 영어로 코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군단 사령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first core headquarter 막 이렇게 썼거든. 나 있었던 부대가. 좀 있으면 볼 거예요. 자, each division had 12 such ambulances. This core, 그러니까 여기 was라고 쓰이는 거 보이지? core 단수야. was used in the 1796 war between France and Italy. It was a great success. 하고 다음 장 넘어가면 many countries followed suit. suit는 사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 사례를 따라했고 built their own fleet of ambulances. fleet는 함대, 군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in 1864, the ambulance was officially accepted in the International Geneva Agreement. 제네바 협약 알죠, 다? And it was decided that, 자, 그럼 이거는 주어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접속사 대시예요. No one would attack an ambulance during war. 그래서 너네 실제 전쟁 때 의무병 건들면 안 돼. 의무병에 가서 다친 병사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거기서 의무병 탕쏴 죽이면 그거 제네바 협약 위반으로 이렇게 군사 재판 넘겨. 그렇죠? 알겠지? 그리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알 필요는 없겠지만 자 어쨌든 이 지문은 되게 무색무취하죠. 그냥 중심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 49번 지문 보겠습니다. 49번 지문 좀 짧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example이라 문법 안 나와요. 자 historical evidence points to workers being exploited by employers in the absence of appropriate laws. 자 역사적 증거가 가리키는데 뭐냐면 Workers, 그러니까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 to의 전치사의 목적어가 요 빙이고요. 이게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한다는 뜻이야. Exploit은 얘들아, exploit가 이렇게 싹 익스 밖으로 싹 뽑아먹다, 그러니까 빨아먹다는 뜻이야. 그래서 고용주에게 착취를 당한다. 무엇 때문에? 적절한 제대로 된 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 없이는 노동자들이 착취당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This means that workers are not always compensated for their contributions.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들이 자기가 기여한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for their increased productivity, 즉이 기여는 회사에 가져다 준 증가된 생산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뒤에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s economic theory would suggest, 경제학 이론이 제시하는 것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지를 못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너네 세계 대공황 있죠? 이게 결국은 세계대전의 시발점이었잖아. 경제적 시발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왜 생긴 거냐면 결국 이것 때문에 전쟁 터진 거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생산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 일본 제국주의부터 해서 뭐 미국, 유럽 여기에 제국주의에 의해서 생산된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지금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회사가 돈이 안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다 실직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공급이 너무 흘러 넘쳐서 이 공급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용이한 게 전쟁이거든요. 전쟁을 하면 물자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물자가 겁나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너네 혹시 아빠 차 SUV인 사람? SUV 차량들은 살짝 할인받거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왜 그러냐면 전쟁 나면 국방부가 SUV 다 차출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인해 주는 거거든. SUV가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니까 이게 군사용으로 쓰기가 제격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다 징집해가. 그러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랑 그다음 뭐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현대 막 이런 데 있잖아. 얘네들 싹다
그럼 군수 공장으로 전환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선포되고 만약에 북한이 제2차 한국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싹다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보급로로 활용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급을 떨치기가 제일 좋은 게 전쟁이야. 근데 지금도 계속 그 코로나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부양책으로 돈다 뿌렸죠.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해. 근데 지금 다 인플레이션 난리 났잖아. 그래서 지금 다시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결국 뭐냐면,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경제학대로 세상이 안 흘러간다는 거야. 경제학대로 세상이 안 흘러가서 결국 문제가 빵 하고 터지는 게, 그게 영어로 시장 실패, 즉 마켓 페일리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재기능을, 시장이 재기능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 그래서 그때마다 시장, 자유시장 경제는 항상 혼합주의를 채택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완전한 자유경제가 아니에요. 그죠? 국가가 개입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때 자유시장 경제론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냅둬라. 고용주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이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 고용주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위해서 낙수효과라 그래, 이거를. 그래서 밑으로 돈을 다 내릴 수밖에 없다. 왜? 얘네가 이거를 돈을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캐파가 없으니까 물은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잖아. 그래서 낙수효과라고 해서 어차피 내려와서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낙수효과론이야. 근데 이거 개소리죠? 왜? 고용주들이 여기서 이걸 아니지. 이거를 돈을 어떻게든 위해서 지탱하려고 하지. 이걸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employers will be able to exploit workers if they are not legally controlled.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으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egulate, administer 같은 거 쓰면 돼요. 그래서 thus the minimum wage laws, 자 최저임금법이죠, may be the only way to prevent many employees from working at wages that are below the poverty line. 그러니까 최저 빈곤선이라고 하죠. 빈곤선 아래로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법 같은 거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 자, prevent에다가 keep 같은 단어 쓰셔도 돼요. keep은 막다란 뜻이 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5번 문장. This point of view means that minimum wage laws are a source of correcting for existing market failure.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위에서 장황하게 얘기한 거야. 여기서 얘기한 시장 실패가 결국 뭐예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 그거를 고치는 데 있어서 적격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enhancing the power of markets to create efficient results. 그래서 시장이 갖는 이 힘을 다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국가의 개입은 이따가 주제 정리할 때 얘기할게요. 자,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49번 질문까지 문장 독해 다 봤고요. 자, 이제 지문 독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부. 자, 45번. 45번은 서구적 음악의 협소한 개념. 1, 2, 3, 4, 5, 6. 자, 음악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음악적 범주를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멀티플리시티예요. 그죠? 인간의 1대1 대응적 인식 방식이 다양한 음악적 측면을
표현하기에 한정적이다. 그래서 따라서 서구권 방식의 음악적 개념에 포함될 수 없는 다양한 음악 활동이 있다. 고로 주제. 특정 문화권에 협소한 음악의 개념은 타 문화권의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담아내기가 어렵다. 너무 서구 중심적인 생각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질문 딱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거야. 연극도 뭐가 될수 있다? 음악이 될수 있다. 우리가 소위 뮤지컬이라고 얘기하는 범주가 어떤 민족에서는 그냥 음악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소한이라는 걸 조금 더 다양하게 본다면 prejudiced, 선입견에 가득 찬, 그리고 biased, 치우쳐진, 그리고 impartial. 미안해. 왜 impartial이었지? partial. impartial은 공평한이라는 뜻이죠. partial은 치우쳐진, 편파적인이라는 뜻이죠. 특히 partial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자, 요 정도 하고 46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 요거는 그냥 별도로 안 쓸게요. 이거는 소재랑 주제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특별한 면접의 일화죠. 혹시 몰라서 일화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anecdote라고 해요. anecdote. 그리고 주제는 그냥 깔쌈하게 간략하게 쓸게. 열정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혹시 뭐 교훈이나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요 정도 하고 47번 가겠습니다. 됐죠? 자, 효과적인 발표는 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발표를 소재로 적고요. 1, 2, 3, 4, 5, 6. 그래서 효과적인 발표는 발표와 관련된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근데 특히 자신의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 이는 왜 그러냐면 발표에 필요한 노력과 노력이 노력에 상응하여 기억에 남기 때문인 거죠. 자, 주제. 발표에 더 능동적일수록 기억에 오래 남는 이득을
발표에서 얻을 수 있다. 자, 능동적이다라는 말은 영어로 active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좀더 참여하는 수준이 높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이건 뭐 쉽죠? 소재는 앰뷸런스의 기원. 자, 1부터 3, 4부터 7, 8부터 9. 그래서 잠깐만. 요거는 특징으로 정리하자. 자, 유래죠. 어디서 비롯됐냐면 다친 병사를 전쟁터에서 빠르게 빼오는 것에서 비롯된 거고, 그거에 좀더 체계와 전문성을 갖춰서 운용되기 시작한 거고, 너도 나도 다 따라해서 결국은 국제협약에 인정받으며 오늘날의 형태를 취하게 됐다. 결론 주제. 앰뷸런스의 기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오리진만 알면 될것 같아요. 그죠? 다 되셨으면 49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9번 지문. 최저임금법의 탄생인 거죠. 자, 1, 2, 3, 4, 경제학의 원리와는 달리 노동자들이 고용주에 의해 착취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법률의 부재로 인해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으로 시장 실패를 극복한다. 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의 시장 실패를 극복하였다. 여기 국가의 개입이라는 단어가 이 지문에 없으니까. 자, 국가의 개입은 뭐라고 하냐면요. State intervention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이렇게 배워요. State가 국가고요. Intervene, 개입하다, 끼어들다의 명사형 interven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tate intervention이 주제를 물어보면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숙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질문 있습니까? 자, 오늘은 조금 시간이 빠듯하니까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뒤에 질문 나갈게요.